안녕하십니까. 신재철 의원입니다. 성명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청와대는 업무 추진비의 성계증가, 내라남패 선영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 추진비와 회의 참석 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내용이 놀랍습니다.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면서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 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성한 예상 집행지침 240부목 174쪽은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 사우나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거저시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것입니다. 군인을 유로하기 위해서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 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했어야 합니다.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 지침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 추진비 관리 실태를 문제 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 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 추진비는 감사원 감사 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 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낼 수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 업추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합니다. 청와대는 밤 11시 넘어 술집 등지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했는데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청와대니까 업무 추진비 지침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수호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24시간 일하니까 업무 추진비로 심하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메뉴와 식비 내역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인당 10여만 원 이상의 코스 요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합니까?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하는 체리피킹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십시오. 청와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서 자문료로 주었다고 변명했는데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정책자문료는 회의 참석 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한 신원조회 기간 중 정식 임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분은 민간인인데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 참석 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 하는 건 역시 완전한 꼼수고 편법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칭찬하면서 왜 본인들은 청와대 임용 전 한 달여 무임금 자원봉사를 합수할 수 없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서 모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가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 2개월 동안 보수 없이 일했습니다.
치약도 개인 비용으로 분담한다는 청와대의 홍보성 기사가 아직 국민들 뇌리에 생생합니다. 촛불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회의 참석 수당 명목이라 하며 편법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이 기자회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어느 정권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